여기 보면은 BPP죠? BPP인데 수동이 아니라 능동 의미라 범이 와졌다 아니라 범이 왔다 이런 식으로 능동 의미를 가진 수동태. 그래서 이제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이것이 유사품이다. 그래서 유사 수동태다. 영어로는 슈도 패시브. 슈도가 유사품이라는 뜻이야. 사이 가짜 그런 말이야. 가짜 수동태지. 가짜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능동의 의미를 가진 수동태라는 뜻으로 수동태 형식이지만 잠시 때를 좀 받겠습니다. 이 때가 또 깨가지고 우리 시야를 흐리고 있습니다. 예. 능동 의미를 갖고 있거나 문법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능동태가 없는 동사 구조를 유사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형식이지만 능동 의미를 갖고 있어. 봐봐. 그 봄이 왔다. Spring is come. 이걸 Spring has come 해도 되는데 is come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하기 전에 또 우리는 지금 밑에 단어를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숙제. Homework. 집안일이 아닙니다. 에, 집안일이 아니고 Homework는 숙제입니다. By the time 뭐말 무렵 By the time 뭐말 무렵이고 Crossroads 벽차로 Retire 은퇴하다 Vase 꽃병 Peel 과일이나 양파 같은 껍질을 벗기다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Right 자 이건 Easily 쉽게 Automatically 자동으로 Tear 찢다 Straight 똑바로 Melt 녹다 녹이다 Calm down, 진정시키다, 진정하다도 있고 진정시키다. Evaporate, 증발하다, 증발시키다. Spread, 퍼지다, 퍼뜨리다. 이거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다 있죠.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Sell sold, 팔다. At a good price, 좋은 가격에. Sell like hot case, 꿀티나게 팔리다. 여기는 팔다, 여기는 팔리다. 잘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케이크처럼 팔린다. 즉 불티나게 팔린다. 플레이 이거 액트 상영하다. 자 다시 한번 능동의 의미를 가진 수동태다. 그러면 봄이 왔다. 수동태지만 능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유사 수동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너 숙제 다 했니? 이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Have you done your work? Have you finished your work?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런 말인데 수동의 형태이지만 형태는 수동의 형태이지만 의미는 능동이다. 이런 것을 유사 수동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중요 잡고 이제 해석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쓸 줄 알고 영어로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면 되겠습니다. I will soon be finished with this job. 나는 이 일을 곧 끝낼 거야. 이거 수동태지만 내가 끝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일을 끝내는 거지.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진 수동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동태인데 능동음이라. 그래서 이제 진짜 수동태가 아니라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유사 수동태다. 그렇게 말해요. He's gone to America. 그는 미국에 가버렸다. 마찬가지로. 가버렸다. 수동태지만은 능동 의미죠. 가버렸다. He's gone to America. 이런 뜻이 나겠습니다. By the time she got there, her friends were gone. 그녀가 그곳에 도착할 무렵에 그녀의 친구들은 다 가버렸다. 이것도 가버렸다 그래야 돼. Had gone 이제서 had gone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BPP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영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사 수동태. Why are all those cars stopped at the crossroads? 왜 그 모든 자동차들이 교차로에서 멈췄지? 왜 그 모든 자동차들이 교차로에서 멈췄냐? 차들이 멈췄지, 멈췄었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수동태로서 능동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걸 유사수동태. 조금만 My parents are retired now. 내 부모님은 이제 현재 은퇴하셔서 부모님 은퇴하죠? 수동 의미지만 have retired 의미다. I'm finished with the work.
나는 일을 다 끝냈어. 그러면 I have finished the work. 나는 일을 다 끝냈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다 했니? 그러면 are you done? 그럽니다. 실수하고 있어. 다 실수했어. Are you done? 항상 are you done? 이거 다 했니? 그런 말이. I'm done. 나 다 했어. 모든 일을 다 했을 때는 I'm done 그래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사 수동태.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가짜다. 능동의 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유사 자동사가 있어.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수동의 미력을 가진다. 또 이것은 반대야.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수동의 미력을 가졌다. 그래서 pseudo intransitive라고 합니다. pseudo intransitive verbs 유사 자동사. 수동의 의미를 가진 자동사라는 뜻으로 용어 정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어를 잘 알아야지. 영어는 영어를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지. 용어를 알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 거 아니야. 수동의 의미를 가진 자동사는 뜻으로 타동사와 자동사로 동시에 사용되면서 타동사일 때의 목적어와 자동사일 때의 주어가 같은 동사를 능격 동사, 영어로 ergative verbs. 우리나라 문법 체계는 대남된 얘기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유니크 속성 용법이 처음이야. 우리나라 체계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능격 동사, 능격, 능력을 갖춘 동사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능력을 갖춘 동사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게 뭐야?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이거 이런 것이야. 대단히 능력 있는 동사라. 그래서 이것을 능격동사, 실질적으로 이 능격동사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능격동사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영어로는 일단은 ergative verbs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능격동사 하는데 능격동사의 풀이가 뭐냐면 자동사, 타동사가 같이 되는 동사. 자동사, 타동사 같이 되는 동사. 이게 한번 보죠. 자는 문을 열었다야. 그럼 문이 열렸다. 이 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열렸다. 이렇게 타동사와 자동사 동시에 사용되면서 타동사일 때의 목적어와 자동사일 때의 주어가 같은 동사를 능격동사다. 이렇게 이제 오픈 이런 게 능격동사야. 자, 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렸다. 그럼 이게 열렸다. 수동 의미죠. 수동은 의미인데 자동사라. 이게 유사 자동사. 그래서 이 중에 자동사 형태지만 수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유사 자동사. 그런데 자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렸다. 이건 유사 자동사고 이건 진짜 수동태야. 문이 열렸다. By John. 이게 이제 by John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것은 수동태. 이건 유사 자동사. 개가 꽃병을 깨버렸다. 그럼 꽃병이 깨졌네? 이건 유사 자동사. 꽃병이 깨졌네? 이건 수동태. 그런 말이야. 동작을 받은 형태라. 나는 밥을 하고 있다. 쌀을 요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밥하고 있다. 쌀이 요리되고 있다. 이건 이제 쌀이 주어로 오면서 자동사인데 수동의미라 능격동사. 쌀, 밥이 지어지고 있다. 밥이 지어지고 있다. 이것은 수동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 승리를 이것은 타동사, 이것은 능격동사, 자동사, 소위 말해 자동사 대 능격동사 중에서도 이제 유사한 자동사. 이것은 수동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사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독해 속에서 또는 말할 때 사용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죠. Peel the oranges well. 그 오렌지 껍질을 잘 벗겨라. 그게 여기 목적어이지. 근데 벗기다라는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잘 익은 오렌지는 잘 벗겨진다. 이 벗기다가 이 벗겨진다가 되는 거야. Don't lock the door. 문 잠그지 마라. 문이 자동적으로 잠겨진다. 이게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동사. 유사 자동사가 되죠. Don't tear the paper. 종이를 찢지 마라. 근데 그 종이는 똑바로 찢지 않는다. 찢지자가 되는 거지. 유사 자동사. He sold his watch at a good price. 그는 좋은 가격에
시계를 팔았다. 팔다가 되네요. 근데 여기 unique is selling like hotcakes. unique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unique는 아마 내년이면 난리 날 거야. 이 한국의 unique 속성 영법이. 지금은 이제 덜 알려져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장학금 추천 일이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자, 유니크는 따끈따끈한 케이크처럼 팔리고 있다. 팔리다 뜻이네, 여기서는. 그래서 유사 자동차. She's reading a story to her child. 그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다. 읽어주다. 읽다인데, 그 희곡은 상연되기보다, 여기는 수동 의미를 가진 자동차. 상연되기보다는 읽혀지는 게 더 좋다. 상연보다는 읽기에 더 좋다. 더 잘 읽혀진다.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읽혀지다, 상연되다.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능격동사가 뭐뭐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make 굽다도 되고 부어지다. 비난하다 되고 비난받다도 되고 깨다 되고 깨지다. 태우다도 되고 타다 되고. 아까 진정시키다 되고 진정되다 되고 닫다 되고 닫히다 바꾸다고 되고 바뀌다 되고 요리하다 요리되다 drop 떨이다 떨어지다 증발시키다 증발하다 evaporate grow 재배하다 되고 재배되다 되고 fade 이 희미하게 만들다도 되고 사라지다 희미해지다도 되고 freeze 냉동시키다도 되고 오리다도 되고 jump 뛰어넘다도 되고 jump 점프 되다도 되고 착륙시키다도 되고 착륙하다도 되고 잠그다도 되고 잠기다도 되고 march 행진 시키다도 되고 행진하다도 되고 측정하다도 되고 측정되다도 되고 맥전 녹이다도 되고 녹다도 되고 열다 열리다 껍질 벗기다 벗겨지다 사진 찍다 찍혀지다 인쇄하다 인쇄되다 읽다 읽혀지다 ring 울리게 그러니까 울리다 그러니까 타도 울리다 종을 울리다 종이 울리다도 돼 울리다도 울리다 run 작동시키다 작동하다 sink 가라앉게 하다 가라앉다 엎지르다 엎지러지다 spin 돌리다 돌다 헛들이다 퍼지다 펴다 펴지다 찢다 찢어지다 tighten 쥐다 확 조이다 조이다 조여지다 번역하다 번역되다 바꾸다 바뀌다 이게 산책시키다도 있죠 강아지 산책시키다도 해도 산책하다도 돼요 씻다 씻겨지다 웨이브 흔들다 흔들리다 무게를 지다 무게에 나가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 자동사의 의미가 같이 있는 동사 이것을 능격동사다 저런 것들은 그냥 단어를 알아가지고 문장 속에서 목적어가 있으면 다동사로 해석하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쪽 491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공부를 좀 하죠. 우유한 웰피 꽃병 베이스 break into 침입하다 break into victim 희생자 hospitalize 입원시키다 병원 치료하다 hospitalize 즉시 immediately strew 흩뿌리다 magazine 잡지 mainly throw populate 노숙해하다 populate order 주문 또는 주문하다 ship 적재하다 싣다 confirmation 확인 confirmation 확인 suddenly 갑자기 get involved in 관여하다 argument 논쟁 말하다 belong to 무엇에 속하다 let 부족하다 confidence 자신감 reach 도착하다 port 항구 resemble take after 닮다 auditorium 강당 become suit fit match look good 어울리다 자, 행위자를 생략하는 수동태. 행위자는 수동태는 be, pp, by였습니다. 근데 by야를 언제 생략하느냐 하면 행위자를 쓸 필요가 없을 때.
그는 전쟁에 죽었어. 그럼 누구에게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행위자를 모를 때는 행위자 행위 자체가 다시 행위자를 모를 때나 행위 자체가 행위자